안녕하세요. 달갱 꼬그림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남사에 있는 다육이 정원에 나왔는데요. 다육이 정원에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육이 정원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핑클룹이 대품이 왔어요. 대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 보면은 10두 이상으로 다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보면은 또 대체적으로 이번에는 얼굴 큰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지금 물 들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물 들면 좋을 것 같고, 노제트는 조금은 달궈져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이 정도 크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화분도 이 정도로 이렇게 심으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좀 작게, 화분을 조금 작게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아이들이 조금은 노제트가 달궈져서 조금은 작아질 듯 하거든요. 땡글땡글하게 굳혀지면은 조금 더 물드는 아이들 있죠. 이렇게 아예 분갈이를 하실 때 이렇게 작게 분갈이를 하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굳혀졌을 때 조금 화분하고 더 맞을 수가 있겠죠. 이런 아이들이 가격이 2만원 해요. 이 전체적으로 다 물들면 너무 예쁘겠어요. 이 엄마 몸이 있고 삥 둘러서 있는 거 보니까는 이제 한몸 군생으로 자구가 나와서 이렇게 군생을 이룬 것 같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또 분갈이 할 때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갈이 할 때 이런 어린 자구들은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조금 어린 자구들은 부러지더라고요. 목질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은 부러지는 면도 있으니까 분갈이 하실 때 군생이 해체되지 않게끔 분갈이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군생들 분갈이 하면서 해체를 많이 시키다 보니까는 이런 아이들 조심해서 분갈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대로 이렇게 또 만약에 받으시면은 이대로 굳혀서 또 분갈이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너무 멋지죠. 조금만 달궈지고 아주 따글따글했으면 정말 인기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은 이렇게 굳혀가는 중이랍니다. 오늘 큰아이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번에는 조금 큰아이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아이보리도 조금 작은 아이들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아이보리가 군생으로 크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들어와 있네요. 아이보리도 이렇게 또 노제트가 조금씩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네요. 더 방긋 웃는 것처럼 예쁜 아이도 있어요. 군생이지만 묵은둥이죠. 이 정도 크기. 이 아이들도 많이 크지를 않잖아요. 이 노제트가 이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는 이렇게 더 예쁜 모습, 웃는, 빵긋 웃는 모습 같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5만원 해요. 아이보리가 몸값이 조금 있는 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 5만원 하고요. 후레뉴도 새로 입고가 되었어요. 후레뉴 이렇게 군생은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후레뉴 보면은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참 많이 나왔었거든요. 후레뉴 이렇게 군생이에요. 목대 좀 보세요. 이렇게 목대가 완전히 꿀벅지가 되었네요. 이 아이도 볼까요? 목대가 이렇게 꿀벅지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 조금 햇빛에 달궈지면은 입장이 조금 작아지고 더 통통해질 것 같아요. 지금도 통통해요. 근데 입장이 이제 완전 달달 달구는 거하고는 입장이 조금 긴데, 이 아이들 이렇게 큰 아이들 군생으로 이렇게 군생으로 되기가 힘든가 봐요. 그래서 몸값이 좀 높은 듯 하거든요. 이 아이들이 한몸 군생인지 그거는 확실하진 않아요. 주문하실 때 이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 가격 4만원 한답니다. 노시아도 정말 예쁘죠. 원종 노시아라고 요즘 새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노시아도 있는데 노시아가 물들면 검붉은 색으로 정말 예쁜데 이 아이도 이렇게 밝은 톤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노제트가 예뻐요. 빨간 라인을 그리면서 너무 예뻐요. 이런 아이들 가격은 12,000원 하고요. 파르바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죠. 파르바도. 파르바가 몸값이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인데 노제트는 상당히 커요. 이 정도 이렇게 크답니다. 파르바 이런 모습 조금 더 굳혀지고 그렇다면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도 모르겠어요.
카시오 접근 같은 경우에도 묵은둥이가 될수록 색감이 정말 또 다르고 모양도 정말 멋있는 포스로 바뀌잖아요. 그러듯이 이 아이들도 더 예쁜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자아가 금이에요. 나자아가 금도 항상 소개를 해드리는데, 나자아금은 우리가 그냥 나자아가는 자구가 많이 생기는데, 나자아가 금은 그렇게 많이 자구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값이 조금 있을까요? 이런 아이들 가격은 15,000원인데 이렇게 예쁘게 애플이 들어가 있답니다. 조금만 다음 주만 돼도 정말 예쁘게 물이 들것 같아요. 금이라서 물이 들으면서 이렇게 살짝 또 주근깨도 있는 아이들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또 예쁜 아이들 또 보내드리겠죠. 너무 예쁘죠? 손톱 끝좀 보세요. 이렇게 빨갛게 물든 아이들. 블루 드래곤인데 이런 아이들 충수가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묵은 아이들이거든요. 이런 아이들 가격 3만 원 해요. 너무 예쁘죠? 이런 블루 드래곤도 요즘 또 착한 아이들도 아주 작은 포트에 또 나오는데, 이렇게 또 묵은둥이를 아예 굳혀진 아이들 키워보셔도 더 예뻐요. 이런 아이들이 더 크고 더 묵어지면은 정말 멋진 아이들로 변하거든요. 옆에 보면 또 핑크 드래곤도 같이 있어요. 핑크 드래곤도. 드래곤은 똑같아도 많이 모양이 틀리죠. 바로 비교가 되시죠? 이 아이들은 입장이 조금 둥글둥글하고 손톱 끝이 확실하게 빨갛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 레드 드래곤이 가격 4만 원 했는데 3만 5천 원으로 이렇게 할인을 해주시네요. 이 아이들 블루 드래곤하고 입장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더 빨갛게 물들 것 같아요. 안쪽에 보면 빨간색으로 물이 들거든요. 이런 아이들. 예뻐요. 가격 3만 5천 원으로 해주신답니다. 색깔 정말 예쁘죠? 이렇게 백봉이 예쁘게 물이 들어가 있답니다. 아우, 예뻐라. 이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가, 한몸 이두인지, 이거는 확실하진 않아요. 한몸으로 이두인지, 이게 흙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는데, 백봉 좀 보세요. 이렇게 물 들어갔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지금 이제 세 포트밖에는 안 남았는데, 어우, 이 아이는 자구가 나와서 이렇게 있는 것 같죠? 이런 아이들 가격은 9,000원 해요. 이렇게 세 개밖에는 남아 있지는 않아요. 이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도 자구가 나와서 이두가 된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 아이도 햇빛 쪽으로 조금 틀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너우도 이런 아이들 가격 7,000원 하는데, 너우도 이렇게 얼굴 크고 예쁜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 두 개밖에는 남아 있지 않네요.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서 보여드리고요. 파랑새도 전에 소개해드렸는데, 파랑새가 이렇게 큰 아이들이에요. 이 정도 기본 사각풀분에 있지만은 이렇게 많이 커고 굳혀지고 이런 아이들 가격이 5,000원 하고요. 방울복랑도 이 아이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네요. 이런 아이들 새로운 이제 입장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아이들 가격은 2만 원 하고요. 레드힐이라는 아이죠. 이 아이도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이두로 되어져 있고, 이 정도 이제 수량이 이렇게 조금 남아 있네요.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요. 해리왓은 백금인데요. 군생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해리왓은 백금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요즘은 또 외두로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 아이는 굳혀진 아이예요. 노제트 보세요.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크다가 많이 굳혀진 아이인데, 해리왓은 백금. 백금으로 되면서 입장이라든가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많이 바뀌었죠. 뱀파이어나 아니면 드라큘라, 뱀파이어 조금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이 아이가 백금으로 변하면서 완전히 노제트도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아유, 이런 아이들 이렇게 많이 굳혀진 아이들인데 두 포트 남아 있네요. 가격은 25,000원 하고요. 소인제는 항상 소개를 해드리죠. 소인제. 다육이 정원 하면은 소인제. 한동안 많이 그랬었죠. 소인제가 인기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나홀도 마찬가지고요. 이 소인제가 가격은 25,000원. 이렇게 많이 굳혀졌고요. 색깔도 정말 예쁘죠. 그리고 풍성해요.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어느 정도 이제 굳혀지고, 소인제는 목대가 이 정도 이렇게 조금 가늘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줘야 된다고 해요. 너무 수간이 약한 아이들은 너무 물을 굶기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조금씩 주면서 키우시면은 이렇게 예쁜 모습. 너무 예쁘죠? 금으로. 이렇게 금하고 녹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고요. 호리존이에요. 호리존도 물들면 정말 예쁜 아이이고, 노제트 보세요. 이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서, 꽃 모양으로 이렇게 말려서 딱 있는 모습 너무 예쁘죠? 이두로 되어져 있고, 외두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 가격이 7,000원 해요. 가격 7,000원. 이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런 아이들. 묵은둥이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묵은둥이 보면은 완전 핑크색으로, 막 조금 투명할 정도로 핑크색으로 정말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들더라고요.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눈대리도 새로 들어와 있네요. 눈대리는 이렇게 두수가 이 정도 돼요. 눈대리는 이렇게 솜털이 다 있는 아이들이고, 입장보다는 이런 아이들은 또 키우면서 봄에 정말 예쁜 꽃을 피워주잖아요. 또꽃 보는 재미도 있지요. 이렇게 노제트가 이 정도 크기가 되고 두수도 이 정도 되는 아이들 가격이 8,000원이랍니다. 매비나 금이 5,000원에 소개를 해드렸죠. 이런 아이들. 아유, 예쁘죠? 이런 아이들 오므러들어져 있는 모습 좀 보세요.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이런 아이들 가격이 5,000원 하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기본 사각이 아니고 작은 풀분 사각에 이렇게 한 포트씩 재배가 돼서 나오는 아이들 가격 5,000원 하고요. 매직잼이 이렇게 예뻐졌어요. 매직잼이 이렇게 3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12,000원 하고요. 오비리데도 제가 저번 주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비리데 이렇게 예쁘답니다. 색감이 안쪽에서 조금 더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오비리데 가격 7,000원 하고요. 양지는 가격이 10,000원 해요. 양지도 보면은 뭐 조금씩은 다 다르지만은 이렇게 노제트가 이런 모습, 그리고 손톱끝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아이들 길쭉하게. 그리고 이 아이들은 뭐 누구나 다 많이 키우시죠. 양진 동글동글하게 노제트가 잡혀서 빨갛게 물들면 정말 예쁜 아이들이에요. 첼로도 가격은 10,000원 해요. 첼로가 이 정도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두로 되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크기가 상당히 크죠. 이 아이들은 이제 조금 지나 세월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의외로 커졌어요. 의외로 이 정도 굳혀진 아이랍니다. 이런 아이들 가격은 10,000원 하고요. 옆에 보면은 노망이 있어요. 노망은 가격이 5,000원. 이렇게 두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삼두나 이런 아이들. 이렇게 이두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노망도 이제 묵으면 묵을수록 색감이 더 예쁜 색감이 나와요. 그래서 더 핑크색으로 예쁜 색감이 나온답니다. 화이트팜 가격은 4,000원 해요. 화이트팜은 노제트가 이런 모습이에요. 끝 라인 쪽으로 점 하나씩 찍혀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그쵸? 이런 모습이고요. 벨라도나도 이렇게 외두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이 착하죠. 이런 아이들도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목대가 이 정도 되거든요. 이런 아이들 가격이 5,000원이랍니다. 착하죠? 에보니가 이렇게 새로 입고가 되었어요. 에보니가 이런 아이들 보니까는 조금씩 포트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랜덤으로 가겠죠. 어우, 통통한 것좀 보세요. 에보니 입장 통통한 것좀 보세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한엽스러운 아이들, 더 진한 라인을 그리고 색감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손톱끝은 보세요. 너무 멋있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작은 포트에 들어져 있지만 힘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힘 있어 보이죠? 이렇게 더 멋진 아이들도, 조금 더큰 아이들도, 입장이 두꺼운 아이들도 이렇게 다 섞여져 있네요. 핑크 릴리도 이게 보면은 색감 이제 예쁘게 더 물이 드는 것 같아요. 핑크 릴리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10,000원 해요. 핑크 릴리 이렇게. 핑크 릴리는 이제 닐리시나하고 조금 사춘간이 아닐까, 교배 중에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닐리시나 입장도 조금은 닮은 듯 합니다.
또 Z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2두나 이제 3두로 되어져 있고요. 이 아이도 물들면 완전히 물들면 핑크색으로 될 것 같아요. 넬리시나처럼요. 파이어필라는 항상 많이 나오죠. 이 아이가 이제 물들면 참 예쁘기 때문에 파이어필라 이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가격이 5,000원 하고요. 로치는 가격이 3,000원이랍니다. 노치는 이렇게 작은 모종 포트에 들어져 있는데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아무래도 뭐 이런 아이들은 콩분에 키워도 되겠지만은 또 이런 아이들 군생으로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한 포트씩 또 콩분에 키우고 두세 포트씩 합식을 해서 키워도 예쁠 것 같아요.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목대는 이렇게 다 목질화가 되어져 있어서 여기 작은 포트에서 따글따글하게 다 굳혀진 아이들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다육이 정원에서 새로 들어온 아이들, 기존에 있던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